자,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지금 벌써 계절이 2월 말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3월이 되고 그러는데 겨울 동안에 부성기 많이 드시지 못하신 분들 건강 때문에라도 이거 부성기를 많이 드셔야 될 때입니다. 대표적인 그 겨울 채소 그리고 이런 봄 이제 채소인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시금치. 시금치는 특별히 여러분 철분이 많은 그런 채소로 유명한 그런 참 귀한 식품입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시금치입니다. 가격도 싸고 맛있고 조리하기도 쉽고 그런 채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시금치 나물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얼마나 맛도 좋고 여러분들 행복을 지켜주는 이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나물 오늘 우리 대단한 조리사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양다은 선생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아, 근데 마스크를 지금 투명 마스크 쓰신 거예요? 와, 네. 여러분 이 투명 마스크 보이시죠? 투명 마스크가 이게 아, 이거 참 위생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예, 여러분, 이 오늘 지금 이 양다은 씨께서 이 지금 이걸로 오늘 시금치 나물로 해보시겠다고요? 네, 무침을 할 거예요. 아, 시금치 무침. 일반 예.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물은 약간 좀 맑아스레야 한데 이거는 이게 해죽순 차인가요? 해죽순 차를 끓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아,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이제 색깔 시금치를 일단은 다듬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이제 끓는 물에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데쳐주시고. 뭐 금방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은 그리고 소금, 이 해죽순 소금도 소금. 해죽순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 포쯤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게 채소가 더 파랗게, 아, 색상이 보기도 좋고, 갈변하지 않게 갈변 안 않는다는 세고, 그런 뜻인가요? 거기다가, 아하. 더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채소 잎도 더 파랗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야. 뒤집어 주셔요. 그래서 데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팍 삶게 되면, 죽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셔도 괜찮아요. 살짝만 뭐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자, 이제 이렇게 숨이 죽자마자 뭐 1분 남짓입니다. 색깔이 이렇게만 돼도, 새파랗습니다. 이제 선명한 푸른색이 나네요. 선명한 이제 찬물에 이렇게 찬물에 헹궈만 넣으면 돼요, 같이. 헹궈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씻어서 건져 주셔가지고 이렇게 꼭꼭 짜면 물기가 나와요. 이거를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해 물기를 주시면 돼요. 제거하시고. 많이 삶을 필요는 없으세요. 숨이 죽으면 이렇게 해줘가지고. 영양소도 파괴되고 하니까 많이 삶지 살짝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짜서, 면을 싸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먹기 좋게끔 한번 이렇게 뭐 너무 잘게 자를 필요도 없죠. 썰어주세요. 그쵸. 그냥 대바쁘면 잘라서 해주시고요. 아, 무치기만 하면 되는 무치시기만 하면 거네요.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야, 뭐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뭐신지 아시겠어요? 아, 토디팜 제거리 맞습니다. 파우더네요. 파우더를 조금만 이렇게 설탕 대신. 설탕 대신에 드시면 좋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조금만 한 꼬집. 마늘 너무 많이 조금 드실 필요 넣고. 없는데 이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해죽순 소금을 좀 해죽순 소금. 간을 좀 해드릴게요. 아, 이거 해죽순 소금. 해죽순 굵은 소금이에요. 소금이네요. 소금을 조금만 아, 간만 맞추시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주물럭 주물럭 해주세요. 네, 그냥 주물럭 끓이시면 되네요. 네, 그러면은 간이 어느 정도 100도 아니에요? 100이 네. 되면은 네. 여기다가 뭐 네. 첨가하실 거는 네. 뭐 파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 네, 아, 파. 네. 예. 파 좀 넣어주시고. 뭐 쪽파도 괜찮겠고. 네, 네, 파도 괜찮고. 예.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묻혀주세요. 네. 네. 자, 참기름, 그 깨, 참깨, 네, 통깨, 통깨를 쓰시네요. 네, 네. 예. 참기름도 마지막에 네. 넣어주시면 돼요. 참기름도. 네. 네. 참기름 조금. 네. 그럼 여긴 간장 같은 건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간장을 조금만 네. 넣어줘서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물기가 생기니까 네. 예, 물기가 간장을 네. 넣게되면 물기가 없애기에 대해서는 그냥 해적순 네. 소금만이라도 간을 네. 해주셔도 좋아요. 네네. 네네. 네. 이 정도 하셨으면 예, 이게 완성된 거예요. 다 완성된 겁니다. 네. 아. 쉽죠? 예. 네, 간단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그 해적순 네. 차. 그 다음에 더디팜 제거리 파우더, 그 다음에 해죽순 홍게 간장, 네, 그 다음에 해죽순 소금 천일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다가 구매하시면 되죠? 예, 지금 바로 보시면은 밑에 자막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랑 예. 예, 들어가면은 자막을 보시고 거기로 예.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해죽순 차 물로 예. 데쳤잖아요. 네. 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선명하게 색깔을 띄기 위해서 이제 예. 소금도 한 꼬집 해죽순 예. 예, 천일염을 넣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색깔도 이렇게 네. 밝게 파랗게 이렇게 나와요. 해죽순 차를 넣게 되면 이제 네. 더 선명하게 네, 색깔이 색상이 네네.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구나. 해죽순 차에다가 여러분들 해죽순 차를 끓여 가지고 거물에 시금치 뭐 다른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네. 데치게 되면 매우 네, 그리고 좋은 거기다가 네, 이제 영양소가 해죽순에 네. 좋은 영양소가 여기에 네. 함유가 같이 되면은 네, 더욱더 네. 건강한 네. 그런 식품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다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바데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